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15일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조국이 소원을 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짧게 눈 인사를 했는데요. 그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에서 중앙일보에 올린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에게 눈 마주치고 반갑습니다 하는 그 뒤에 배경에 주호영 의원이 조국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 이런 내용.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에 아우 조국이 오랜만에 반가워, 다음 달에 깜빵 간다며 잘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또 재밌게 풀어주셨고요. 국이 출세네, 대통령이랑 악수도 하고 오늘 밤에 손 안 씻고 자겠네, 이런 조롱의 댓글. 조국 쫄았지, 깜빵행 전에 영광스럽게 대통령과 손도 잡고 은총 받았네, 살려줍쇼, 눈빛 구걸 열심히 했냐, 이런 식의 조롱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하고 징역 2년 곧 깜빵 갈 조국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손가락 정치를 끈 데 그 휴가를 마치고 현실로 복귀한 이재명, 그새 당은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지금 13일에 있었던 그 검찰 인사 단행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14일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15일 오늘은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당무에 복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황제 휴가를 마쳤죠. 그 서울대, 좋아하는 헬기 타고 갔던 그 서울대 병원에서 손가락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있는 일주일간 12건의 SNS를 게시물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죄다 했죠. 그리고 하고 싶은 짓 죄다 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게 막 좀 붕 떠 있던 것을 그냥 조용히 입쳐 닫아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놨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9일날 이번 첫날에 제명이나 마을에 올렸습니다. 뭐 우리 안에 작은 차이로 내부 갈등과 대립하는 힘을 빼지 맙시다. 이런 내용을 시작으로 라인 야후 사태가 불거지자 11일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찾는다,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멍 하면서 반일 감정에 불을 지폈죠. 사실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2019년 7월 4일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일본 소프트뱅크사 손정희 사장과 만남 직후에 50:50의 지분으로 네이버와 교통정리가 됐고, 이미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사의 컨트롤 하에 라인 야후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리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알게 되니까 더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뭐 좀 흥이 났는지 조국은 독도 갔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게시물도 올렸는데요. 그만큼 입이 바짝바짝 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4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게 그 말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자들도 볼 수가 있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완전 그 이재명 본인에게 극렬하게 반응하는 개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최고 존엄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부인이 전셋집을 내놨는데 그 전셋 자금을 압류했다. 실질적인 것은 이 전세금 자체 뜬금없는 몇 억이 이화영의 부인 백 씨에게 왔다 갔다 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문제를 지금 찾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빼고 필요한 말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네요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 말은 주머니 털어, 이쪽으로 돈 좀 보내,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이화영의 딸
책도 공유를 했습니다. 무슨 책을 공유한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책 좀 사줘 이런 내용이겠죠. 아마 좌파들은요 이런데 돈 쏟아붓습니다. 조국이 책장사 하면서 7억 가까이 모금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조민의 유튜브에 슈퍼챗 터지는 거 보면 니들이 더 살기가 힘든데 저들은 배불러 있고 숨겨놓은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강남 아파트 오너고 저수지 대장동 저수지에는 수천억이 있는데도 못 먹고 못 사는 우리가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에게 헌납하고 있다는 거 이 정신을 깨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화영과 연관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이게 6월 7일에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김성태도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사실상 이화영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김성태 입에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입니다. 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입에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터져 나왔었죠.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그 맨 윗선 대가리 인허가 최종 결정자 그 사람이 이재명이었죠. 이재명을 목조여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딸들아 나 지켜줘 쪼까이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3일에는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문건 내용을 짜집기 했다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 회견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 마구마구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민주당의 뭐 최고위 회의 이런 데서 장시호와 뭐 검찰의 뭐 불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이미 사실관계 확인상 가짜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사화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정치 검찰이 이런 회유나 이런 뭐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미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당 자체가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표지가리로 변조 행사하는 것이 중범죄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더 과한 무리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뭔가를 핵책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준석도 보면요.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 전에 올인했죠. 금배지 달면 땡이다라는 생각에 그 후에 후폭풍은 더 하다는 것을 이제 모른 채 아니면 알고 있더라도 금배지가 있는 한 나는 방탄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허위사실 또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이렇게 최고위 회의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몰이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 당대표 연임론 등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손에 피 묻히기 싫다.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뒤에서 손가락으로 정치를 하겠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사이에 코딱지 파주던 박찬대 원내대표 있죠? 인사들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등 10일에 의장 출마를 접어버렸죠. 친명계 인사들도 추미애 당선인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각각의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죠. 호랑이들을 고양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이게 국회의장이 친명 오디션이 돼버렸다라는 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은요, 대통령을 이어서 다음 국가의전상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진영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의회의 중립을 지키려는 의미로 당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약간 그 극렬한 개딸 팬덤 그리고 그 찐명들 때문에 조금 중립을 좀 훼손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많이
의장으로서 많이 지켜봤다, 중립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명심과 추대론만으로 난무하는 지금 이 국회,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판에서는요, 중립은 해진녘이 없습니다. 국회의사봉의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지한 성찰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찐명, 찐명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미 민주당에서는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평입니다. 인위적인 바람이 얼마나 멀리 갈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추미애야 교통정리 시키고 이런 인위적인 바람, 이렇게 추미애야 하는 게 얼마나 멀리 가겠나라는 재선 의원의 이야기도 있고, 약간 그 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파전 구도였죠. 경선 초반 때만 해도 후보들이 저마다 유사 언론 매체에 나와서 내가 이게 국회의장감이다, 추미애는 진즉에 중립이 어딨노, 중립하면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이러면서 완벽히 친 이재명으로 가겠다, 찐 이재명계로 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내가 한노위원장 때 당리 당락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노조법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장에 대한 내가 적임자다를 밝혔고요.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장 단상에 뛰어올랐을 정도로 내 내면은 불같은 성격이야 이러면서 내가 뭔가를 국회에 있을 그런 무분별한 또는 무법적인 부분은 내가 정리하겠어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었는데 갑자기 12일 날 기류가 확 바뀝니다. 정성호 의원은요, 후보직 사퇴한다. 정성호가 저는 마지막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목까지 오면서 뭔가 나를 더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보다는 추미애다, 윤석열과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나왔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만나고 난 다음에 추미애가 최다선이고 연장자 니까 나는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빠졌고, 조정식 의원은요 이재명의 팬클럽 카페 있죠, 재명이네 마을, 재명이네 마을에서 본인의 인증샷도 올렸습니다. 수박 색출에 완전 미친 듯이 뭐 발동하는 이런 개딸들에게 일단 난 아니야 안심을 시키는 그런 신고를 인증하는 글을 올렸죠. 나의 이재명에 대한 충심을 이해해달라 이런 거 참 구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조차도 사실 그 호랑이처럼 들끓었던 이런 뜨거운 피가 갑자기 순한 맛 고양이가 다 돼버렸다. 지금 경선에 완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갑자기 나이도 얘기하고 그 국회의원 선수 육선이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회의장의 후보에 대한 교통정리, 이재명의 의중이 크게 작동했다라고 보고 있죠. 이제 친명을 넘어서 찐명, 찐명으로 불리는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가 조정식 만났죠, 정성호 만났죠, 이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후보를 사퇴한 겁니다. 그것은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뜻을 받아서 원내대표 당선되고 국회의장에 대한 교통정리 해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다음판은 뭐냐면요, 아까 뭐 인증샷 올리는 것처럼 이재명이 추야? 알겠어. 그 다음부터는 막 민주당 내에서 추에 대해서 막 추대하는, 이 추미애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한다, 개딸들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움직임, 김용민, 김민석 이런 의원들이 경쟁하듯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도요, 본인이 낙점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언론 매체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했다, 경선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우려가 크신 것 같다 이러면서 나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 이러면서 이재명 내를 찍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 북한 느낌 안 납니까? 최고 존엄자가 이코르 국민이다. 북한은요, 풀뿌리 하나 돌뿌리 하나 김정은이 거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내 마음은 이재명이 아닌데 내 마음까지 이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민주당의 세계에서는 절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실각 시나리오가 법원발도 있고 뭐 검찰발도 있겠지만 이재명이 7개 사건에 10개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더 재판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발 실각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할 때 계속 거듭되는 불체포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방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아주다가 초반에는 그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민심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권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초반에는 강력해도 그거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중진들이 이렇게 친명의 힘으로 이렇게 막 주저앉히려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지금 분위기가 참담하다. 원래 추미애 당선인을 뽑을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너무 강한 추가 되니까. 이러면서 의장은 투쟁하는 자리가 아닌데 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의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대신에 싸워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국회의장이 그런 자리가 아닌데. 이거는 마치 조선시대 군역을 대신 져주는 그런 대립군 같은 역할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지금 국회에 대해서 걱정을 쏟아내는 민주당 내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건 맞는데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것만 남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 거죠. 이런 더러운 맛 보고 나면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죠. 똥맛을 직접 맛봐야 됩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번 선거로 똥맛 제대로 보게 됐으니 앞으로 국민들이 지각을 깨우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